아, 어머니. 아, 나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그 문자 받고 너무 열받았어. 지금 봐봐. 우리가 알아야 할 자유대한민국 말살 정책의 3대 악법. 그러면서 여기에 1번, 패스트 트랙법이 올라와 있어. 미친놈이야. 패스트 트랙은 이미 제도로 정착되어 있는 우리가 지켜야 될 법안을 통과시키는 원칙일 뿐이에요. 꼭 통과시켜야 될 중요한 법을 공수처법도 검경수사권 조정도 선거제 개편도 다 합의한 거예요. 여야가 합의한 것 중에서 골라서 소위원회에서 5분의 3 이상 찬성한 것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려면 최소한 3단계를 걸쳐야 돼. 각 단계마다 패스트트랙이 지정이 되면 날짜가 정해지는 거야. 날짜가 소위원회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그 이내에 표결을 하자는 거야. 이게 뭐 독재야?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것은 이 제도 자체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그 제도를 갖다 깽판 치고 있는 거야. 연장전 15분 15분 하고 점수 나면 인정하고 15분끼리는 이제 해주기로. 지금 현재 그런 방법을 쓰고 있잖아. 근데 옛날엔 골만 나면 바로 끝내는 그런 때도 있었어. 지금 자유한국당 애들이 주장하는 거는 15분 15분 연장전을 다 합의를 해놓고 연장전이 딱 시작이 되니까 그냥 들어놓고 그냥 깽판 치고 그냥 심판 멱살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꼬일 때까지는 절대로 경기를 끝낼 수 없다. 내가 심장이 터져 죽더라도 끝까지 경기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어디서 지금 패스트트랙법이 자유대한민국을 말살하는 그런 법이라면 그러면 이 동영상 보여주세요. 무식하면 말을 마.